안녕하세요. 이야기꾼입니다. 이 창틀에 물삽목하고 있는 것 중에서 오늘은 이것. 이것을, 이게 뭐냐면, 수채화 고무나무인 줄 알았어요. 근데, 빨개지는 거 보니까 루비 고무나무예요. 잠시 내려놔야겠다. 이동해서 촬영하려고 좀 옮겼어요. 이게 어떻게 났었냐면,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뿌리가 많이 났죠? 얘를 그냥 놔두면, 물론 그냥 분갈이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한 손을 하려니까 쉽지 않네요. 잠깐만요. 뿌리의 높이를 갖게 하려고 줄을 정상이 뚜렷하게 안 보이네요. 갖게 하려고 묶어놨어요, 빵끈으로. 그리고 얘는 지금 뿌리파리가 잔뜩 여기 죽어 있죠. 뿌리파리에게 또 영양제가 될까 모르겠지만 어쨌든 얘를 풀러서 또 다시 빼볼게요. 사실 이게 수채화 고무나무일지 루비 고무나무일지 궁금했는데요. 햇빛 가까이 놔두니까 이게 붉은색으로 바뀌잖아요. 절대로 수채화 고무나무는 노란색이나 그렇게 흰색 이렇게 되지 빨간색으로 안 바뀌어요. 그래서 얘는 수채화 고무나무보다 약간 비싼 루비 고무나무입니다. 근데 요세 개를 상토로만 심으려 합니다. 상토가 다 떨어져서 상토를 어디선가 가져와야겠네요. 어쨌든 얘를 심어야겠습니다. 화분도 지금 없고 다 없는데 이미 영상 올렸으니까 하는 방법은 알죠? 그냥 얘들이 좀 크니까 그냥 화초들하고 달리 조그만 비닐포트는 좀 그렇고요. 얘는 이런 화분에 얘보다 좀 작은 거 아니, 이거는 6호 화분이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제일 처음에 심는 게 3호 화분이에요. 3호 화분으로 옮겨 심으려고요. 근데 걔는 분갈이가 아니라 상토로만 일종의 흙삽목이죠. 그러면 요 뿌리가 굉장히 더 튼실해져요. 지금도 어떻게 보면 이 정도면 튼실하다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이 정도보다 더 튼튼해지거든요. 아, 지금 안 보이게 찍고 있네요. 그리고 제가 사선으로 자른 단면보다는 그 가장자리에서 뿌리가 나요. 아직도 뚜렷하게 초점을 못 맞추고 있네. 그리고 그 나무 가지가 있었던 나무 잎사귀가 있었던 데서 뿌리가 나요. 얘도 보면 얘가 더잘 보이네. 이거 보이시죠? 단면의 가장자리에서 뿌리가 났죠? 여기 뿌리 작은 뿌리지만 여기. 단면의 가장자리, 사선의 가장자리. 얘도 그렇고, 얘는 제일 작은 가지. 아니, 작다기보다는 얇은 가지. 그러니까 새로 나온 가지 같아요. 세 개의 또 식구를 얻었는데, 좀 이쁘게 되면 그때 또 당근마켓에 올려야죠. 하여튼 전또 새끼를 또 구했습니다. 감사합니다.